전국 최대 국화축제인 제24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축제장도 넓어졌고 국화도 역대 최대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국화축제장에 미리 가봤습니다. 꽃단장을 한 창원의 집을 들어서면 천향 여심이 가을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 줄기에서만 1315송이의 국화를 피워내 지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여러 줄기 국화로 쌓아 만든 힐링의 숲도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높이 6m의 황룡 게이트와 국화 소망길까지 사람의 손을 거친 국화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창원시 공무원들은 물론 전문 전시업체까지 나서면서 작품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6만 본이 많은 16만 본,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2천만 송이의 국화가 꽃대거를 이뤘습니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모종을 키워내고 기록적인 폭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반납 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단일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해서 저희 직원이 한 달 정도, 한 동 정도는 그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주에서 퇴근 좀 늦게 하면서 그걸 처리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3.15 해양 누리공원뿐만 아니라 하포 수변공원까지 축제장이 확대됐습니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드림 프레이드와 국화 댄스, 치어리딩 페스티벌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내일 저녁엔 드론 라이트쇼, 오는 30일엔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마산만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또 국화의 그 멋뿐만 아니라 마산에는 또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그 맛도 굉장히 그 중요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좀 더 그 국화 진열하는 장소를 좀 늘렸습니다. 제24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바다가 부르는 국화의 연가를 주제로 내일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